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주말 사이에 매매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하필 감기가 걸려가지고 오늘 콧소리랑 발음이 살짝 뭉개질 수도 있으니까 이해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최근에 비트코인이 엄청난 상승세로 어제 일요일 새벽에도 2000달러 가량 가격이 상승하면서 최근에 정말 비트코인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가격이 너무 올라서 투자하기 망설여지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 코인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번 3월 15일 새벽에 코인 선물거래 자동매매를 이용해서 저는 수익을 봤는데요. 현물거래처럼 차트가 상승할 때 수익을 얻는 것과는 다르게 선물거래는 차트가 하락할 때 숏포지션을 진입해가지고 수익을 얻을 수가 있고 레버리지를 통해서 그 수익을 몇 배나 극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만큼 리스크 또한 배가 되기 때문에 많은 트레이더들이 처음에는 그런 수익만 보고 선물거래를 시작했다가 가진 돈을 전부 청산당해가지고 손실만 보고 이 코인판을 떠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코인 시장이라는 게 누군가는 잃어야지 누군가는 버는 구조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난 8년 동안에 승률 98% 이상을 유지해온 자동매매를 이용한 매매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모든 분들에게 모두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실제로 제가 자동매매로 수익을 보는 영상과 거래 내역을 지금부터 보여드릴 텐데 그 전에 영상 하단 더보기에 있는 비트겟 무료 회원가입 링크로 가입을 하시고 뒤로 돌아와가지고 밑에 있는 상단 문의로 연락을 남겨주시면 평생 비트겟 거래 수수료 50% 할인 혜택에다가 앞으로 소개해드릴 자동매매를 이용하실 수 있고 그리고 꼭 자동매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수수료 할인 혜택은 누구나 받으실 수 있으니까 놓치지 말고 받아가세요. 그리고 비트겟 거래소는 트래블룰이 통과된 해외 메이저 거래소로 입출금에 제한이 생긴다든지 차트 조작 같은 문제는 전혀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먼저 3월 15일 비트겟 거래 내역으로 여기 있는 내역은 모두 자동매매를 이용한 거래 내역이고요. 총 수익은 2269달러, 하나로는 약 300만원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이 비트겟 사이트, 자동매매, 그리고 AI 신호방인데요. 현재 저는 17582달러의 시드머니로 거래 방법은 A, 최대 회차는 3회차, 그리고 목표 수익률은 20%로 설정을 해놓고 제가 자동매매를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프로그램에 돈을 입금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개인 비트겟 계좌에 돈을 입금하고 저희는 포지션과 타점만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뭐 저희가 고의로 뭐 여러분들의 돈을 가로챈다거나 이런 거는 할 수 없습니다. 자, 일단 먼저 AI 신호방을 보시면 현재 1회차는 숏포지션에다가 다음과 같이 진입가와 익선절가 타점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니 실제 비트겟 화면을 보셔도 숏포지션에 71290달러에 들어가 있는 상황으로 지금 보시는 거는 제가 직접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AI 자동매매가 직접 사고팔고 거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면 하락 추세장에서 상승 하락을 반복하는 패턴이 보이고 있는데요. AI는 이번에도 같은 그림을 예상해서 차트가 이렇게 잠시 상승했을 때 숏신호를 보내왔는데요. 그러자 실제로 이번에도 비슷한 패턴을 유지하면서 실제로 차트가 하락해서 1회차는 약 8분 만에 거래를 실현했습니다. 첫 거래로 약 103달러의 수익이었는데요. 그 뒤 두 개 거래는 모두 수익을 실현했고 이제 다음 차트를 보게 되면 계속되는 하락 추세 속에서 24시간 동안 비트코인 가격이 3.5% 가량 떨어졌는데 여러분이라면 여기서 롱과 숏 어디에 베팅을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생각이 끝나셨나요? AI는 다음 신호를 롱으로 보내왔습니다. 앞에 패턴과 동일하다면 차트가 하락했을 때 곧바로 양봉을 그리면서 차트가 잠깐 상승했을 때 이제 수익을 먹을 예정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번에도 AI의 예상이 적중하면서 거래 시작 약 1분 만에 실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회차를 보시면 똑같이 롱 포지션을 잡고 거래를 시작했는데 포지션과는 다른 방향으로 차트가 흐르면서 1회차는 빠르게 손절을 하게 되고 현재는 약 71달러 정도 손실을 본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처음 자동매매를 설정했을 때 최대 회차를 3회차로 정했는데요. 다음 2회차에서는 반대 방향으로 숏신호를 잡으면서 시간이 지나자 예상했던 대로 계속되는 하락 추세를 꺾지 못하고 이번에는 2회차 만에 거래를 실현하게 됐습니다. 손절 전에는 17,908달러, 익절 후에는 18,588달러, 680달러 순수익으로 오히려 1회차 두 번 먹는 것보다 2회차 한 번 실현되는 게 더 수익이 높습니다. 이렇게 높은 이유는 1회차 거래 비중이 10%, 2회차는 30%, 3회차는 60%가 들어가기 때문에 더 높은 회차에서 수익이 실현되게 되면 당연히 수익이 더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3회차 안에 실현된 거래 승률이 녹화 당일 98.6%로 다른 곳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매우 높은 실현율입니다. 그렇게 7시간 정도 거래해서 벌어들인 수익은 약 300만원, 수익률은 총 시드에서 11%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수익률이 7시간 만에 11%입니다. 저는 남들 월급 300만원을 자는 동안에 벌었는데 여러분은 그 시간 동안에 얼마를 버셨나요?
남들 다 벌어가는 이 돈 언제까지 외면하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물론 이렇게 수익 버는 날이 훨씬 많지만 승률이 100%가 아니라는 거는 3회차까지 손절해서 손실을 보는 날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에게 절대 자동매매만을 강요드리지는 않고 하나의 선택지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자동매매 사용이 좀 꺼려지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AI 신호방에 거래방법 A로 들어오시게 되면 포지션하고 익손절가 타점이 자세히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신호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개인 매매를 진행하는 방법인데요. 이번 자동매매 거래 내역 시간만 보셔도 00시부터 07시까지 자는 시간 동안에만 제가 자동매매를 돌렸습니다. 그 뒤에 일어나 있는 시간에는 저는 신호방을 토대로 개인 매매를 진행하는데요. 자동매매 때보다 거래 비중을 더 높여가지고 익손절가는 똑같이 설정 하지만 오늘 오후 2시 거래를 보면 롱신호에다가 67,466달러가 진입가인데 저는 거기서 100에서 200달러 정도 빠졌을 때 들어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67,366달러에서 67,266달러가 됐을 때 거래 비중을 한 30% 정도로 넣고 롱 포지션을 잡고 들어가게 되면 익절을 했을 때 자동매매보다 3배에서 4배는 더 높은 수익을 볼 수 있고 비록 손절을 한다고 해도 들어간 진입가가 손절가하고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손실보는 금액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개인 매매가 가능할 때는 이렇게 거래를 하고 새벽 시간에만 자동 매매를 돌려놓고 자러 갑니다. 이렇게 제가 개인 매매를 제외하고 자동 매매로 벌어들이는 평균 수익은 하루에 200에서 300만 원까지 넘어갑니다. 제가 이 정도까지 설명을 했으면 여러분들이 자동 매매를 사용하던 사용하지 않던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큰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영상하단 도보기에 비트계 무료 회원가입 링크로 가입을 하셔서 비트계 거래 수수료 평생 50% 할인 받으시고 자동 매매하고 AI 신호방이 필요하신 분들은 밑에 상단 문의로 가입했다고 문의 남겨주시면 모두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니까 저희한테 도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반드시 밑에 있는 링크로 비트계 가입을 하셔야지만 자동매매 이용이 가능하니까 혹시 이미 다른 걸로 가입이 돼 있으셔도 탈퇴 후에 재가입이 가능하니까 편하게 문의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성공 투자하시고 자동매매 이용하셔가지고 큰돈 벌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